카멘레이더가 나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축제가 될까요? 과연? 만날까요 우리? 이거? 어? 뭐요? 카멘 나오기 전에 한번 만날까요? 자, 일단은 PPT 발표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발탄 익스트림에 대해서 이용률하고 뭐 성공률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앞으로 업데이트 사이사이에 부스팅할 컨텐츠가 없다면 이런 걸로 부스팅을 해보겠다. 농담 삼아서 이제 익스트림 비아키스, 익스트림 쿠크세이튼, 인크레더블 아브레슈드, 어메이징 일리아칸, 언빌리버블 카멘이라고 드립을 치셨는데 뭐 그 다음에도 우리가 뭐 게임하다가 나왔던 뭐 반다나, 뭐 사이카, 이제 마리 등등 뭐 이런 NPC도 좀 보여주면서 이것들로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 사이사이 빈 공백을 좀 부스팅을 할 생각도 있다.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고려 중이다 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요거는 뭐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익스트림 발탄이 좀 재밌었는데 발탄이어서 재밌었을 수도 있어요 님들. 이거 나중에 헬 기반으로 나온다면은 아브렐 정도 되면 머리 아프긴 할 거예요. 쿠크까지는 할 만할 거야 아마.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이제 카오스 던전하고 가디언 톱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것도 인포를 좀 보여줬습니다. 골드 생산량, 이거 우리가 인플레 다들 걱정했잖아. 좀 늘어나긴 했답니다. 골드 생산량이 대신에 소비량도 늘어났다. 이제 강선이 형이 소비 경제로의 변화라는 이제 문구를 띄우면서 좀 이제 말한 투가 약간 좀 뭐랄까 이런 좀 폐쇄적인 어떤 경제 정책보다는 약간 좀 오픈을 해주는 수요 기대를 하고 그냥 공급 때리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고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MMO와 편의성이라는 대주제로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조건 유저 친화적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관문 처형식이 있었어요. 이제 관문이 날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아키스 일관문 삭제입니다. 처음에 모르페 삭제라고 해가지고 나는 한쪽만 삭제시키는 건지 알았는데 그와 동시에 하신 말씀이 비아키스만 남는다라는 멘트가 있었거든요. 즉슨 그냥 일관문 다 날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헬은 남긴답니다. 헬은 좀 남기고요. 그리고 하향길 같은 경우에는 천궁의 파수꾼 삭제하고 TN 난이도 소폭 하향이랍니다. 나는 이 TN 난이도 소폭 하향하면서 그 중간에 막 번개 떨어지는 패턴도 조금 소폭 좀 시간 좀 하향해줬으면 하는데 이거는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브레슈드입니다. 이거는 조금 의외긴 한데 일단 삭제되는 관문만 말씀을 드리면 2관문, 5관문 삭제예요. 2관문하고 5관문 삭제고 1관문은 투견이 조금 하향되고요. 3관문은 별들이 완화가 됩니다. 요 정도 완화가 돼요. 요 정도.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브레슈드가 피로도가 크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던전 피로도도 던전 피로도인데 구인 피로도를 줄여준 느낌이야.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은 2관문 삭제랑 3관문 별들 완화 구인 피로도의 핀트를 자꾸 좀 줄여주신 느낌이거든요. 사실상 클리어 피로도만 보게 되면은 2관문은 그렇게 큰 피로도는 없긴 해요. 숙련팟 기준은. 근데 아무래도 그런 핀트보다는 트라이 요런 방향의 핀트를 두고 조금 완화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6관문은 하맨 4관문 마냥 2주로 로테이션을 돌린대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보상 받을 수 있다. 즉슨 이거는 6관문은 보상이 조금 개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관문 처형하면서 좀 더 정리할 컨텐츠로 이제 카게랑 그 비밀지도 그리고 유령선 요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거를 묶어버린답니다. 카오스 게이트 하나로 묶어버리고 보상도 다 묶여버리겠죠. 그리고 카게 들어갈 때도 이제 내가 어디서 입장을 하든 그냥 내 레벨에 맞는 카오스 던전에 입장이 되는 그런 식으로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카게 내부도 지금 카게는 막 쭉 달려가지고 보스까지 가야 되잖아. 존내 뛰어서 그냥. 근데 그것도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바뀐답니다. 뭐 이제 뭐 내실의 현황과 미래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차후에 내실 지원도 있을 예정.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신규 이벤트를 하거나 뭐 이럴 때 보통 캐릭터의 스펙에 관련된 재화를 조금 밀어줬는데 내실 관련된 것도 좀 밀어준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거기서 조금 유의해야 될 거는 세계수 오르골 완화 없고요. 카멘은 뭐 이게 축제가 될지 장례식이 될지 솔직히 무섭대요. 뭐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솔로인 컨텐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시작이 됐나 봐요. 테이블 위에 올라간 주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랑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해결 안 된 문제들 해가지고 사멸 이슈 그리고 서포터 성장 체감 상위 보상 케어. 상위 보상 케어는 앞으로 쭉쭉 쳐준다고 했고 이제 사멸하고 서포트 체감은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좀 그냥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냥 좀 배우신 분들이 좋은 답안을 도출해 낼 때까지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거 방송에서 이야기 꺼내봤자 맨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기만 하고
이건 그냥 좀 운영자가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놈의 배틀 아이템 도감화 즐겨찾기 기능 포함으로 업데이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후 일정 좀 큰 거 하나 있는데요. 카멘 업데이트, 그리고 카멘에서 나오는 장비 초월 시스템 업데이트, 신규 가디언, 베스칼, 그리고 신규 카오스 던전 단계 개몽 2단, 그리고 신규 익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까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언급도 안 해줬거든? 이건 한번 발에 나오면. 그리고 카멘 쇼케이스 380명가량 들어갈 수 있는 영등포 CGV X관에서 9월 9일 오후 5시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참가 신청은 8월 25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30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기본 조건은 1540레벨 컷이고요. 3대장 분들까지 뭐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마지막 공연 관련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번 주 토요일 20시부터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공연 한답니다. 해서 정리하면은 뭐 이 정도고요. 당장에 뭐 할 건 없고 그냥 카멘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카멘이 좀 어메이징 하긴 한가 보다. 그래도 1년 준비한 레이드라 그런가? 쇼케이스까지 하니? 왜 2부는 요약 안 해주냐고요? 아 이제 뭐 2부 요약해드리면은 2부는 스토리였고요. 자 스토리는 악마, 피아노는 사람, 금관, 용기, 아브레슈드 가사. 딱히 오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부수적으로 뭐 주석을 달 만한 건 없고 카멘 준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카멘 전주 캐스트 뜬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멘이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9월 9일이 좀 중요할 듯. 9월 9일 카멘 쇼케이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타리스트 정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또 다음에 다음 좋은 기회 있으면은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한 곡 더 연주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